오. 네, 오, 숨소리. 안녕하세요, 푸른사입니다. 오늘 저랑 같이 일하는 동생인 차밍이랑 그 친한 동생네 지금 놀러 왔거든요. 지금 여기 수조에 보면은 굉장히 큰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게 그 친한 동생이 키우는 물고기예요. 인터넷에서 판타나리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물고기를 굉장히 잘 키우는 동생인데 오늘 그냥 겸사겸사 놀러 왔어요. 셋이 다 이제 좀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라 그냥 간만에 호그나 먹으려고 놀러 왔는데 고기가 지금 워낙 괴랄하게 커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근데 고기 찍기 전에 우선 동생 소개부터 시켜드릴게요. 지금 웃지 마라. 지금 동생은 그 판타나래요. 판타나 자기소개 좀 해줄래? 아, 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사는 매니아 중 하나인 판타나리라고 합니다. 네, 그 웃지 마라. 네, 지금 보시면은 물고기들이 굉장히 큰데요. 얘네가 이렇게 큰 물고기들로 입양을 한 게 아니라 다 그 동생이 요만할 때 있죠. 이렇게 작을 때 막 샵에서 막 몇천 원 하는 요만한 치어들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다 크게 잘 키운 거예요. 보면은 이 물고기가 코스타투스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아마 국내에서 제일 클 거거든요. 원래 이렇게 큰 고기가 아니에요. 막 그냥 요만하게 샵에서 팔고 해봤자 요만큼 자란 고기인데 지금 터무니없이 많이 자랐어요. 이게 키우기도 오래 키웠고 이게 몇 년 키웠다고 했지? 12-13년 정도 되지 않았어. 12-13년? 물고기를 이제 오래 키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고기를 그 거의 수명이 다하기 직전까지 10년이 넘게 키우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뭐 수조 사이즈나 어령이나 이거 막 많이 따지곤 하시는데 사실상 물고기가 죽는 거는 수명으로 죽는 게 아니라 대부분 뭐 관리 미숙이나 아니면 뭐 사고로 죽어요. 근데 그게 뭐 2년 3년 키우다가 조금 방심해서 딱 한 번만 실수하면 그렇게 죽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물고기를 오래 키우기가 힘든데 이 동생이 진짜 물고기를 잘 알기도 잘 아는데 되게 정성들여서 키우거든요. 맨날 전화하면 물 갈고 있어요. 밥 주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결과로 이렇게 물고기들이 막 크잖아요. 건강하고. 지금 수조도 이게 작은 사이즈가 아닌데 이게 수조 사이즈가 6자거든요. 이게 정확히 몇이지? 1800에 800에 높이는 한 750에서 800 정도. 750에서 800 정도. 지금 보면은 수조도 가정집에 두 개 굉장히 큰 수조인데 이 수조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크게 자라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막 이제 좁은 수조에 이제 물고기를 키운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작은 물고기를 가져와서 이렇게 이 수조에 비해서 이렇게 크게 키우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게다가 물고기들이 보면은 굉장히 헤엄치는 게 안정적이잖아요. 원래 물고기가 좁고 스트레스 받으면 막 난리치고 하는데 보면은 굉장히 깨끗하거든요. 특히 아니 이제 유명한 물고기가 여기 알비노 가양이라고 하는데 얘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제일 큰 사이즈예요. 이게 지금 센치가 90cm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고기가 유명하거든요. 그 벽에 얼굴을 부딪히는 걸로. 그래서 평범하게 키우면은 막 이런 수조에 막 다 박아가지고 얼굴이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지금 비교적 얼굴이 굉장히 깨끗하죠. 이거 엄청 깨끗한 거예요. 진짜 이렇게 깨끗하게 키우기가 너무 힘든 물고기인데 진짜 잘 키워놨어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는 물고기가 이게 낯설대라는 물고기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테러 당했던 물고기인데 얘가 제가 번식할 때 한 35cm만 돼도 번식을 할 정도로 수조에서는 크게 안 자라요. 금방 성장이 멈춰버리거든요. 지금 자꾸 이 영상을 가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얘 사이즈가 지금 엄청나게 커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최대 사이즈일 거고 이게 지금 50 넘나? 얼마 전에 한 달 전쯤 재봤을 때 54cm 정도 나왔어. 54cm? 아마 울프피쉬 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진짜 크게 키우기가 힘들어요. 울프피쉬가 야생에서는 뭐 미터도 넘어가고 하는데 최대종인 아이마라도 막 70을 넘기기가 힘들거든요. 야생에서는 1m가 넘어가는 고기인데 근데 진짜 이게 실물 보면 장난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뭐 비늘 하나 크게 다친 거 없이 완전 깨끗하죠. 진짜 맨날 물고기만 관리하고 물고기 되게 정성 들여서 공부도 많이 하고 특히 이 귀여운 호주표 이 볼살 튀어나온 거 봐요. 얼마나 밥을 잘 주고 막 이렇게 사랑을 다해서 주면 이렇게 사람을 따라다니겠어요. 개교. 사실 이거 보러 왔어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얼굴을 보라고요. 이거 이렇게 키우려고 호주표를 키우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키웠지? 내가 중학교 한 2-3학년 때 가져왔으니까 지금 한 11년? 11년?
지금 나이도 나이지만 진짜 잘 키워놨거든요. 다리는 저게 아주 옛날부터 저렇게 된 건데, 저건 재생이 안 돼서 저건데,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깨끗해요. 어딜 보면 알 수 있냐면, 호주페어가 물 관리를 한 번만 잘못하면 얼굴에 구멍이 뻥뻥뻥 뚫리거든요. 그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호린헤드처럼 얼굴에 이렇게 막 pH가 떨어지거나 수질 안 좋으면 얼굴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리는데, 잘 키우면 그게 오히려 메꿔져요. 근데 보면 지금 얼굴에 구멍이 거의 없죠. 이렇게 큰 사이즈의 얼굴에 구멍이 이렇게 없기가 힘들어요. 관리를 굉장히 잘한 거고. 그리고 얘도 아마 국내 최대 사이즈 건데, 이게 플랜티넘 앤드리케리라는 고이거든요. 원래 앤드리케리가 그 하얗게 나오는 돌연변이가 있어요. 플랜티넘이라고. 그게 나오면은 그 열성 유전자다 보니까 성장을 엄청나게 안 해요. 근데 그래서 막 진짜 오래 키운 분들도 막 이만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지금 엄청나게 커요. 저 프렌드리가 이렇게 큰 거 처음 봤거든요. 이게 지금 40cm가 훌쩍 이제 훌쩍 넘을 것 같은데 아마 한 45cm는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진짜 잘 키워놨어요. 그냥 고기를 그냥 넘사벽으로 잘 키워요. 네, 보시면은 여기 플랜티넘 레드텔켓도 있어요. 이런 게 플랜티넘이에요. 원래 레드텔켓이면은 이제 검은색이랑 흰색이 막 섞여 있는 고기잖아요. 저렇게 하얗게 나오는 돌연변이가 플랜티넘인데, 얘도 원래 잘 안 자라는 건데, 이거 제가 분양해 준 건데 되게 작을 때 분양한 건데 굉장히 많이 자랐거든요. 오, 호패. 이 개귀여워. 이 사이즈 봐요. 진짜 이렇게 크게 키우면은 물개 같단 말이에요. 사람도 따라다니고. 이거를 이 모습을 보려고 키우는 거예요. 진짜 미친 듯이 사랑스럽지 않나요? 얘 밥 줘도 되나? 그럼 밥 너가 한번 줘. 네, 지금 얘네 밥 주는 것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한번 얘네 밥 먹이는 거 보여드릴게요. 얘네 먹이는 어떤 거죠? 이 히카리 사키카리 중에 증체용이라고 이제 덩치를 키우기 용인데 종류가 보통 세 가지 있는데 시즌마다 저는 바꿔서 줘요. 아, 네. 한번. 먹이를 지금 거의 부어주거든요. 근데 이거 몇 년 키운 거야? 얘는 그렇게 오래 안... 한 6, 7년 정도 되지 않았을까? 얘 나랑 아프리카 방송할 때 데려왔지. 아마 그래. 오, 풀진기랑 같이. 와, 걔가 거의 제일 신참이지. 얘가? 맞설 때. 이게 얼마나 때 가져왔지? 한 15cm? 아주 작지도 않고 어중간한 사이즈로. 와, 호주표 덩치 봐요. 지금 이 수조 높이가 몇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높이를 훌쩍 넘어가 버리거든요. 대단한 게 원래 물고기가 수조 폭이 좁으면 안 자라요. 진짜 막 원래 1m까지 자라는 고기인데 막 폭을 막 30, 40 이렇게 너무 좁게 둔 거 아닌 이상 그 진짜 이제 생장 조건이 좋고 이제 스트레스 이제 안 받고 이래야 좀 크게 자라거든요. 근데 여기 애들은 그냥 그거를 훌쩍 넘어버려요. 진짜 관리가 잘 돼야 그 이런 수조 이런 사이즈의 수조에서도 이 사이즈까지 도달할 수가 있거든요. 원래 물고기가 야생에서 나오는 그 성장 사이즈 가려면은 막 연못 같은 데서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수조 사육 사이즈랑 그 책에 써 있는 최대 성장 사이즈랑 다른 거예요. 근데 보면 여기 있는 애들은 다 진짜 야생처럼 자라요. 스트레스도 진짜 거의 잘 안 받고 진짜 관리를 잘 받는 것 같아요. 오, 근데 호패 진짜 개 사랑스러운 것 같아요. 와, 근데 울프핏이 이 정도 사이즈면 진짜 수조에서 적이 없겠네요. 근데 정작 이 라썰데라는 울프가 순해가지고 합사가 잘 되거든요. 얘가 여기서 아마 거의 사고 친 적이 없을 거예요. 얘 애들 안 때리지? 오히려 맞고 다니지. 그리고 때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네, 여기 말고도 지금 옆에도 수조가 하나 또 있거든요. 수조가 또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생화학 무기가 살고 있어요. 보면은 어디 갔어? 아까 한 마리 기미가 있는 애가 있던데.
님 이거 영상 보심? 님 제 영상 보심? 이거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아 알고 싶지 않습니다. 님 어느 날 갑자기 물이 업부해져 있는 수가 있다고요. 어? 지금 뒷배에 지금 한 발 장전돼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굶긴다고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빼줘야 되지. 지금 보면은 여기 미꾸라지 수조가 있어요. 바닥에 미꾸라지가 미친 듯이 있거든요. 얘는 뭔가요? 얘는 이제 조카이만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허가된 몇 안 되는 허가된 악어 중에 하나고요. 옛날에는 특히나 귀했는데 요즘은 몇몇 유튜버들이 새끼들을 키우기도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합법이란 얘기죠. 네. 네, 이거 예전에 한번 그 동생이 다른 데서도 한번 영상 올린 적이 있는데 막 불법으로 오해가지고 막 그 신고한 사람도 있었거든요. 신고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원래 악어가 이렇게 작게 자라나요? 이게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장 작게 크는 악어이기 때문에 근데 얘가 보통 형제들에 비해서도 원래 얘 형제들 1m 넘어갈 때 얘는 이제 40cm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먹힐까봐 따로 빼져 있던 애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옆 동네 그 악어 아빠 한 분 계시는데 거기에 있는 악두가 얘 형제인데 악두에 비해서 좀 작은 편인데 얘는 여기서 성장을 마칠 것 같아요. 아, 방금 악두 보고 온 길인데 진짜 사이즈 차이 많이 나네요. 많이 나. 얘는 뭐 먹이 근데 평소에 먹나요? 네, 얘는 사료도 가끔 먹고 지금 미꾸라지 풀어주면 미꾸라지 가장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막 그 상처 있는 미꾸라지들이 있네요. 네. 먹다가 실패한 건지. 네, 오늘은 친한 동생인 요 판타나를 키우는 요 물고기들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진짜 어마어마하죠. 진짜 개인이 키우는 거라고는 생각할 수도 없는 사이즈에 진짜 관리를 잘 받아가지고 애들이 되게 안정적이고 좀 편안한 느낌이에요. 건강하기도 하고 크기도 크고 그리고 퀄리티들이 진짜 이거 매니아 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진짜 퀄리티들이 엄청 좋은 거거든요. 막 귀한 플랭크톤이나 막 저런 야생 막 셀렉션 개체들이나 이런 애들이 있어가지고 아마 매니아 분들도 보시면 진짜 재밌게 보실 만한 애들인데 이제 인터넷 활동을 동생이 전혀 안 하다 보니까 좀 혼자 보기 아쉬워서 저는 놀러 오니까 이제 자주 보는데 혼자 보기 아쉬워서 한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하여튼 그런 의도로 올린 거니까요. 한번 재밌게 봐주시고요. 하여튼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또 뭐 밥 먹는 영상이든 뭐 다른 수조든 한번 찍을 수 있으면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하여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아까 어디 거 있어 영상 촬영에 도움을 주신 판타날님 감사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전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나쁘잖아. 나 저거 되게 웃기다고 진짜. 어때 판타날님이야 어떻게 생각해? 아 그렇습니까? 되게 스물스물 지르시네요. 아 옆에 있는 차밍 씨가 아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대 말하는 거 너무 웃기는 거 진짜. 차밍 네 10년지기 친구야. 제 친구요? 님 친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친구세요. 너무하네.